싸임이 글로벌 투 로컬, 해외에서 한국 대학 가기, 그리고 로컬 투 로컬, 한국에서 한국 대학 가기 프로그램 중에서 한양대 글로벌 인재 어학 특기자 전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특, 영어 특기자 학생들은 물론이고 중특, 그리고 독특, 중국어 특기자, 독일어 특기자도 한양대 이와 같은 전형을 충분히 전략적으로 목표 삼아서 노릴만한 전형입니다. 영특 전형에서는 워낙 유명한 전형이고 다른 국제학부나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다른 어학 우수자 전형과는 확실히 차별되어지는 전형 요소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전략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양대 이와 같은 글로벌 인재 전형의 어학 특기자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글로벌 인재의 핵심 요소인 SA와 면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최근에 SA 면접 외에 학생부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전형 요강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변동이 해외고 학생과 검정고시 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는데 국내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요소가 역시 SA와 면접을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특히 1차를 통과해야 되는 그 SA 준비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열심히 강의를 듣고 배경 지식을 많이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강의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차피 SA는 본인이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밀하게 첨삭을 받고 그것이 피드백 돼서 정말 한양대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SA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한양대 SA 면접 대비에 있어서 만큼은 실전 대비 연습이 되어야 되겠다. 지문과 논제를 받고 직접 자신이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face to face로 대면 첨삭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습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양대 글로벌 인재 3대 특징 부분 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이죠. 공인 외국어 성적의 제출도 존재하지 않고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점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양대에서는 공인 외국어 점수를 요구했습니다. 공인 영어로 토플 점수 110 이상, 이와 같은 고득점에 한 점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내외 졸업자, 즉 국내고 졸업자도 되고 해외고 졸업자도 되고요. 그리고 졸업 예정자 고3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가 없다. 지원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에 따른 제출 서류도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격 서류, 실적 서류, 학생부 제출, 노. 그렇죠? 자격 서류 필요 없고, 실적 서류 필요 없어요. 학생부 제출, 노. 학생부 제출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19학년서부터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국내고 학생에 한해서, 해외고나 검정고시는 어차피 국내 고등학교 체제로 트랜스크립을 한국 학생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해외고나 검신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럼 해외고나 검신은 어떻게 반영을 하나요? 본인이 취득한 면접 점수에 비례하는 그와 같은 학생부 성적을 줍니다. 어쨌든 자, 국내고 학생은 학생부 제출 노에서 학생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처음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SA를 일단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제출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을 인식을 하면 되고, 한국에서의 학생부 제출은 네이스 체계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교과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 특히 영특 학생들이 교과 내신이 안 좋은데
국내 고학생에 그러면은 학생부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학생부를 보는 한양대의 관점은 일반 학생부 교과랑은 전혀 다르고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이랑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얼마든지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이 없다. 수능 하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본고사라고 볼 수 있는 한양대 에세이와 그리고 1차 합격한 후에 외국어 면접에 집중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에세이와 면접해놓고 아주 작은 글씨로 학생부 퀘션마크, 학생부가 국내 고학생들에게는 반영이 됩니다만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일단 안심하고 접근하세요.